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그중 메달을 딴 선수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하는 메달 포상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있는데요. 포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연금은 매월 지급받거나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동메달을 따면 죽을 때까지 연금 52만 5천 원과 포상금 2,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메달은 연금 75만 원과 포상금 3,500만 원을, 금메달은 연금 100만 원과 포상금 6,300만 원을, 또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와 지도자에게도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안산 선수처럼 금메달을 3개 땄으면 연금도 3배, 포상금도 3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은 최대 100만 원만 수령이 가능하고, 단체의 경우 개인 포상금의 75%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안산 선수는 죽을 때까지 연금 100만 원에 포상금 1억 5,7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수가 이전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해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어떻게 포상이 될까요? 메달리스트 혜택에는 연금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은 40점입니다. 올림픽에 여러 번 출전한 선수는 연금 점수가 계속 쌓이고, 그 점수에 따라 일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메달은 10점당 500만 원, 은메달과 동메달은 10점당 150만 원으로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A 선수가 예전에 메달을 많이 따서 현재 점수가 300점이고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다면 연금 점수는 총 340점이 되고 일시장려금으로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안산 선수의 경우 3관왕 임으로 총 점수 270점, 매월 100만 원과 함께 일시장려금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혜택, 군면제가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야 하는 아시안게임과 달리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군면제가 적용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군면제는 아닙니다. 34개월 동안 대체 복무를 수행하는 거라서 훈련소에 들어가는 건 물론 예비군 훈련도 받습니다. 그리고 복무 중에 해외로 나갈 땐 반드시 병무청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대체 복무 완료 이전에 운동을 그만두거나 구속이 되거나 하는 경우엔 예술체육요원이 박탈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소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올림픽 대회를 비롯해 국제기능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을 한 선수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국민주택특별공급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1980년대 초88올림픽 유치 결정이 됐을 때 출전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 혜택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메달을 획득했다고 해서 모두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등을 제외한 기타 특별 공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기타 물량 대상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등 대상자가 전체의 28가지나 되며, 이 대상자가 모두 전체 물량의 10% 안에서 배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메달리스트와 기능공 등이 아파트를 받은 것은 일반 분양 특공 전체 2만 3천 호중 39건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시작한 사전 청약에서는 특별 공급 351가구 중단 4가구만 배정됐습니다. 즉, 메달을 딴 뒤에도 일정 자격을 갖춘 선수들만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받게 될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힘든 시기에도 올림픽으로 국민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선수들이 남은 경기 안전하게 좋은 결실 맺길 바랍니다.